오늘 경기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좀 원하고 갈망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주고요. 자, 잘 받았습니다. 김종석 해결해야죠. 들어갔어요. 김종석이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김종석 선수는 다시 한번 이 휴식기에도 그만큼 잘 충전을 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종석 선수가 강릉과 청주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김종석 선수가 그 빈자리를 오늘 경기도 너무 잘 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6라운드와 15라운드에서 각각 멀티골을 기록했던 김종석. 아, 지금도 사실은 최석규 선수가 좀 무리해서 클리어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김종석 선수를 좀 프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석 선수의 퍼스트 터치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본인이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백준범 골키퍼 정말 최근에 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빼앗았습니다. 김종석 다시 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네, 반대 전환 괜찮습니다. 이해찬이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정준하 뒤쪽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에 득점 나왔어요. 다시 한번 김종석. 네, 이번에도 가만솔과 김종석의 크로스에 이은 마무리. 연속 초반에서 초반이긴 하지만 좀 연속해서 이런 패턴을 지금 평택이 막아주지 못하면서 좀 이른 시간에 김종석의 멀티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만에 김종석이 골을 추가했습니다. 자, 경기 전반전 6분에 김종석이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달콤한 이 휴식기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천안에겐 너무 달콤했던 휴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뒤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정준하가 막히니까 바로 뒤쪽으로 가만솔의 크로스 그리고 김종석의 깔끔한 마무리. 아, 사실은 가만솔 선수의 이런 크로스 능력은 분명히 평택 수비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유일한 준영, 네, 유일한 선수도 그렇고요. 아, 오, 네, 지금 다시 한번 아, 이거는 자, 완벽합니다. 네, 제리가 1대1 제리. 찬스 갑니다. 제리가 저, 네, 여기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준하에게 향하는 볼을 커팅하기 위해서 태클을 하다가 이 자책골로 지금 실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정준하 선수까지 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동원 선수가 정준하 선수에게 좀 빗나갔음에도 본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리가 코너킥을 처리하기 위해 있고요. 자, 앞서서 자책골 장면에서도 제리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 패스를 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 헤더 슈팅! 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용혁의 집중력이 빛이 났고 반면에 사실은 평택 수비진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혁이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리의 이 코너킥도 코너킥 자체로 따지고 봤을 때 그렇게 날카로운 코너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크로스 궤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평택의 수비진들은 좀 1차적으로 방어를 실패하고 말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세컨볼 싸움에서도 이용혁 선수를 놓치면서 자 여기서 완벽하게 자 헤더하는 과정에서도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용혁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을 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자, 오른쪽으로 이거는 해결해줘야 됩니다. 해결해줘야 됩니다. 바로 때려줘야 되는데요. 오! 네! 자 일단은 평택시티즌이 만회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은 김남규의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다라고 판단이 될지는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박재훈 선수의 중원 쪽에서의 저런 측면을 향하는 공간 쪽으로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굴절이 되면서 김재석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지 여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평택 시티즌이 한 골을 드디어 터뜨렸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김남규의 슈팅이 있었고요.
스코어는 4대 1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네, 이제 리플레이가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김남규 선수의 키를 슈팅. 넘기는 슈팅. 이거는 네. 가만선 선수의 자책골로 그렇죠.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김남규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될지